안녕하세요.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2과 뒤쪽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95페이지 아다지오부터 다시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턴이 나와요. 아다지오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솔로 시작하니까 솔라 솔파 솔인데 항상 이렇게 지금 점 4분음 표잖아요. 앞쪽을 좀 눌렀다가 턴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돌고 뒤를 빼는 게 아니고 앞을 눌렀다가 제일 끝에서 꺾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밑쪽에 보시면은 핑거링이 까다로운 동그미음이 있는 두 마디를 먼저 부분 연습한 후에 전체 연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써져 있고 그 위에 악보가 있거든요. 이 악보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적용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보시면은 멘붕 와요. 이게 도대체 뭔지 막 헷갈려요. 근데 손이 익어야 되니까 손이 익을 때까지 솔라 솔파 솔 솔라 솔파 솔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0.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지금 제일 마지막 동그미음 같은 경우는 도레도시 도레가 되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어려우시면은 이렇게 우리 이전에 배웠던 꾸밈음 중에서 보조키 누르는 거 기억하시죠? 오른손 2번으로 여기 첫 번째 조그마한 키 도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빨리 돌아가면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보조키 도 상태에서 도레도 도레도시 도레미 이렇게 하는 거할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번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96페이지에 있는 악보들에는 모든 꾸밈음들이 다 섞여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따라가셔야 되는 거. 그리고 부분 연습 꼭 먼저 다 떼서 꾸밈음 나오는 부분 다 떼가지고 부분 연습하시고 그 말이 완벽하게 이해되셨으면은 조각 맞추듯이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으로 연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60. 페르마타 있는 부분, 페르마타 아시죠? 눈 모양, 페르마타 있는 부분 늘려서 불어봤어요.
메트로놈 키고 있어가지고 페르마타를 계속 못한 거였는데 이제 마지막 곡이고 하니까 페르마타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꼭 눈 모양 있는 페르마타 나오면 길게 불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안단테의 지금 첫 번째 턴 보세요. 와, 밑에는 샵, 위에는 플랫 붙어 있죠. 그러니까 라, 시플랫, 라, 솔샵, 라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 시플랫, 라, 솔샵, 라. 이거 따로 연습하시고 꼭 불어주세요. 이렇게 오늘 레슨 12 끝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고급 2편까지 완전히 책을 끝내셨고요. 뒤쪽에 부록으로 나와 있는 곡들은 그냥 여러분의 숙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도무지 출산 전까지 이거를 녹화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39주거든요. 지금 39주에 이 뚠뚠한 배를 가지고 12과까지를 녹화를 끝내봤어요. 배가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배가 지금 이런데 그래서 숨이 되게 차는데 그래도 약속한 대로 출산 전에 이 고급 2까지는 끝내고 싶어서 어떻게든 녹화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부록은 이제 스스로 연습을 이 정도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배웠던 것들보다 쉬운 곡들이니까 적용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절대로 플루트 교실 1, 2권이 쉬운 악보가 아니에요. 특히 2권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너무 이렇게 급상승하는 악보예요. 난이도가 너무 급상승하는 악보라서 저는 조금 악보 자체의 이 단계에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교재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악보 같은 거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강의 영상을 이제 올릴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단계적으로 조금 더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머리를 써서 한번 악보를 만들어서 영상을 또 그 다음에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녹화해놓은 영상도 엄청 많아서 이걸 언제 다 편집하고 업로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끝까지 어쨌든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익한 영상,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